안녕하십니까. 해외 옵션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난주에는 주식 선물 강의 있었죠. 오늘은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해외 옵션을 할 차례입니다. 주식 선물을 좀 더 할까 했는데 또 오늘 긴급하게 좀 해외 옵션에 대해서 점검할 게 있어가지고 급히 원래 계획은 이제 주식 선물 할 계획이었다가 주식 선물이 너무 적어 분량이 작아서 그래서 원래 주식 선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냥 좀 급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해외 옵션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번 주 한 주가 하든 간에 분할 매도를 잘못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든 간에 뭐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쪽 들어오셔서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와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혼자 하신 분도 많아요. 혼자서 돈 되겠네 이거 그러면서 그러다가 지금 이 강의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실은 이제 절차상 순서상 몇 가지 더 점검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전 강의만 듣고서 혼자서 하면 잘못하면 데미지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하단에 나온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저와 소통해야 됩니다. 항상 질문하시고 물어보십시오. 혼자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오늘 해외 옵션 매도 13강. 제목이 분할 매도 점검입니다. 점검. 그다음에 연관 지어서 증거금하고 리스크 관리. 원래 이 강의를 이제 순서적으로 몇 번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강의하면서. 그런데 지금 뭐 급히 터져서 오늘 갖고 왔어요. 설명으로. 그다음에 단기 이평선에 따른 추세 매매. 오늘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뭐 요 두 가지만 설명할 수도 있고 시간이 나면 뭐 다는 못 하더라도 조금씩 할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분할 매도 했죠. 근데 분할 매도 무턱대고 분할 매도 하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먼저 하기 전에 항상 한 주간 해외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화두가 미국이니까 S&P 9월물 가져왔어요. 이때부터 좀 이제 고점 4,550 생각합시다. 그냥 50이라고. 4,500을 넘기고 50까지 더 올라갔어요. 저는 4,500쯤에서 좀 조정받지 않을까 했었는데 거의 50을 찍고 그리고 지금 며칠 좀 조정을 받고 그래도 지금 4,500선은 지금 요 4,500선은 지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뭐 만들어 놓은 캡처 영상이라 아마 지금은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미국이 아직 22평선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보시면 요 한 번, 두 번, 그것도 62평선에서 지지 받고 여기도 살짝 62평선에 도달하지 않고 올라갔고 이번에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이 정도까지 뭐 여기서 들어갈지 여기서 부딪히고 갈지 아니면 뭐 어떤 전문가들은 그러죠. 이제 예상 4천까지는 갈 것이다. 4천까지는. 근데 그게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이게 미국 시장입니다. 지금 뭐 크게 호재는 없고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미국도 지금 혼돈의 시대예요. 그래서 쉽게 올라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원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S&P하고 원유니까 원유도 지금 이때 급등했다가 여기서 한 62에서 8포인트 정도 올랐죠.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가두리 장세입니다. 뭐 예측컨대 아마 당분간은 뭐 크게 본다면 뭐 60, 뭐 72, 70
이 정도 73 정도 많으면 이 정도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금입니다. 금도 찬란했던 시대는 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 계속 지금 하락하다가 한번 오르고 다시 하락하다가 이때 금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급락이 많아요. 급락이 이렇게. 간혹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와요. 큰 음봉. 큰 음봉이 아니면 급락. 요 급락. 급등할 때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급락은 이렇게 크게 떨어져요. 이제 여기서 우리 옵션 매도하신 분들은 힌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보시면 음봉이 좀 커요. 며칠이 거쳤으면 이거 상당히 크죠. 여기도 큰 편이고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고 특히 이날 엄청 크죠. 단 며칠 만에 한 이틀 3일 만에 그냥 뭐야 1676 거의 100포인트 이상 뺐으니까 100포인트 정도 뺐으니까 금도 아직 이제 여기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지금 상관관계가 많이 얘기가 나와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면 금이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금이 오른다 그런 얘기도 좀 뭐 월가에서는 많이 해요. 근데 엊그저께 또 비트코인도 급락했었잖아요. 그날도 금도 좀 하락했었고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꼭 그 상관관계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도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천연가스 지금 이때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쉬지 않고 이날이 제일 양봉이 큰 자리였는데 실은 바로 며칠 전에 제일 컸어요. 양봉이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건 천연가스는 또 나 설명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 분할,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이 분할 매도 점검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분할 매도 하다 그랬죠.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가격을 가지고 뭐 해라? 분할 매도 해라. 그런데 분할 매도 할 때도 우리 총 자금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첫 부분 강의에서 총 자금의 얼마? 30% 이상은 투입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제 말을 했을 겁니다.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데 총 자금의 30%입니다. 그것도 많다고 했어요. 실은 뭐 연순일에 따라서 달라요. 연수율을 좀 높게 잡으면 30% 이상 써야 되는데 연수율이 좀 작으면 20%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종목당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이 부분을 이제 서서히 강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천연가스 때문에 급히 지금 먼저 가져왔어요. 지금 이거 이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제가 그냥 총 비중의 30% 이하만 가능한 투자십시오를 했지 종목당 얼마 투자십시오 그 얘기는 안 했었거든. 그러니까 무턱대고 혼자 하신 분들이 그냥 물량 투입하는 거야. 30% 규정도 안 지키고 그냥 혼자 매매하다가 마진콜 당하고 증거금 추가 납부하라고 문자가 오고 그래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증거금 기준으로 총 자금의 10% 많으면 10% 아니면 5%도 적당해요. 분할 매도할 때 종목당 한 종목당 자금이 화수분처럼 매일 충당할 수 있다면 자금이 풍부하다면 실현 불가능한 행사가 분할 매도 거의 성공할 확률이 커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개미들은 자금의 여유가 없거든. 그러면 자금 조절, 증거금 조절 잘해야 됩니다. 총 자금의 10%도 많아요. 종목당, 한 종목당. 우리 보통 옵션 매도하면 적게는 5개 혹은 7개 정도 이렇게 종목을 분산해서 합니다.
그러면 한 종목당 5%만 잡아도 25%예요. 한 종목당. 근데 아무리 분할 매도 한다 하더라도 한 종목에 30% 가버리면 안 된다고. 운이 좋아서 내 의도대로 선물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엄청 대박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거야. 만약을. 분할 매도 시 총 자금 관리입니다. 여러 종목 분할 매도 시 결국은 분할 매도든 그냥 매도든 네키드 매도든 양 매도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총 자금의 가능한 30%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근데 나중에 또 오늘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손절을 지키고 그럴 경우는 좀 더 투입해도 괜찮아요. 어떤 추세 매매라든가 그런 경우를 할 때는 좀 더 왜 손절 정확히 정해졌으니까 좀 더 투입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초보 단계에서는 한 30%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속에서 자기 수익률을 나는 얼마 정도 바라겠다라고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단일 종목 분할 매도 한 종목입니다. 한 종목에는 10%를 넘지 않도록 10%도 많아. 아까 다섯 종목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섯 개만 해도 25%야. 5%에서 10% 정도. 10%도 많습니다. 5%에서 한 7% 정도. 한 종목에. 그럼 상당히 제한돼요. 아, 이걸 어떻게 돈 법니까? 할 수 있어요. 이래도 돈 법니다. 이렇게만 해도, 작게만 해도. 또 하나. 해외 옵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다. 국내 옵션하고 비교해서. 종목이 많아. 뭐가 가능해요?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분산 투자가. S&P도 있고 원유 있고 천연가스 있고 옥수수 있고 밀, 대두, 채권, 30년 채권, 10년 채권, 호주 달러, 유로, 엔화. 종목이 꽤 됩니다. 나스닥도 있고. 근데 나스닥은 이제 뭐 증권사보다 다르니까. 분할 매도도 뭐 종목을 분산해야 합니다. 종목을. 가능 분할 매도도 종목을 서핑해야 돼. 그러면서 원유는 원유 나름대로, 천연가스는 천연가스 나름대로 실현 불가능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 나서야 되는 거야. 이걸 분산해서 매도해야 됩니다. 분할 매도도 분산입니다. 분산. 이것만 잘해도 괜찮아요. 한 종목에 몰빵 안 하니까. 그런데 분할 매도할 때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자금이 넉넉히 있으면 얼마든지 분할 매도한다 했습니다. 실현 불가능할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실현 불가능할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현 가능한 가격이 될 것도 같아. 그럴 게 어떻게 되냐. 빠져나오든가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려워요. 분할 매도 시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실은 저도 좀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하물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실은 저도 이번 천연가스에서 많이 지금 당했습니다. 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욕심이. 그냥 소소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느긋하게 즐기고 있어요. 좀 불안하지만은. 왜? 총 자금의 뭐 10%도 안 되니까 자금이. 총 투입된 자금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어. 비록 가격은 현재 가격은 처음에 매도했을 때보다 올라 있지만은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 뭐 시간 지나면 어제 천연가스가 올랐습니다만은 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만은 저 먼 외가 7달러, 8달러 이제 11월물 기준으로 9.25도 생겨났어요. 8달러까지 있다가 9달러, 9.25까지 생겨났어요. 이 친구들은 선물이 올랐지만 가격이 하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실현 서서히 실현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물량을 몇 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느긋해요, 그냥. 자금이 넉넉하니까. 그런데 이 경우라도 아직 모르잖아요. 계속 오를 수 있어요, 며칠 동안. 그럼 뭐 해야 돼? 잘라내야 돼. 추세대로 분할 매도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추세를 거슬러서 그냥 추세하고 상관, 선물의 흐름과 관계없이 그냥 도저히 행사 불가능한 가격대라 생각하고 분할 매도했을 경우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봅시다. 추세대로 분할 매도했을 경우 처음 진입한 것을 기점으로 처음 진입한 겁니다. 이 친구를 기점으로 선물이 처음 진입할 때 가격에 도달하면 손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입니다. 계속 오르다. 여기까지도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천연가스가. 실물입니다. 계속 올랐어. 근데 여기서부터, 은봉이 하나 보이네? 그 다음날 은봉 보이네? 자, 하나 가지 않을까? 자, 이날부터 분할 매도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아, 이제 천연가스 하락한다. 라고 생각하고. 며칠 동안 하락했죠. 여기까지 큰, 비록 양봉이지만 뭐 크게 가격 변화는 없어요. 몇 개 돼? 한 매일 안 들어가도 이틀에 한 개씩은 들어가도 꽤 되죠. 하루 1, 3, 4, 5, 6, 7, 8, 9, 10, 11, 12일이니까 여기서 뭐 8개만 들어갔다 합시다. 12일 중에서. 자, 뭘 들어가냐면요. 7.0 정도. 이 당시에 4달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 4.1달러, 4.1센트입니다. 4달러 1센트입니다. 4.183, 4.2에 들어갔다 합시다. 처음 진입이 4.2 정도일 때 진입했다고 가정하면 자, 이거 두 배. 자, 그냥 현실적으로 좀 욕심을 내면 7.0 또는 8.0 여기서 약 4.2에 2배 정도 2를 빼면 20 빼면 8이죠. 8달러까지 지금 기준으로 8달러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실현 8달러는 실현 불가능할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도 진입했다 합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욕심을 내. 7.0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분할 매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선물이 올라. 나는 추세대로 매도했습니다. 하락을 보고서. 실은 이렇게 분할 매도도 가능한 추세대로 가야 됩니다. 추세대로. 이날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급등했죠. 그것도 새벽에. 밤에 1시 2시 넘어서. 1시 12시 넘어서 급등했어요. 그 다음 날. 이날 장을 보고 있었으면 다 틀어내야 돼요. 추세대로 매매했을 때, 비록 분할 매도이지만. 근데 천연가스가 좀 다른 종목과 달리 옵션 호가가 밤 9시 정도 되어야 좀 그나마 형성이 돼요. 다른 원유나 S&P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좀 손실 보고라도 이 정도에서라도 잘라내야 돼. 안 그러면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여덟 개 있었다. 그러면 한 두 개 정도 잘라내야 돼. 왜? 증거금 때문에. 증거금이 아마 이 정도 되면 두 배로 뛸 겁니다. 처음에 한 400달러 했다가 한 계약당 800달러로 증거가 거의 두 배가 뛰어요. 두 배가. 아니면 700달러 이 정도, 3분의 2 정도 뜁니다. 그래서 물량을 잘라내야 돼. 다 손절하는 게 아까워. 근데 큰 손이, 만약 이렇게 했을, 분할만 했을 때, 여기에 손절했을 때도 큰 손실 아닙니다. 큰 손실 아니야. 잘라내도 괜찮아. 안 그러면 들고 가고 싶다. 절대 8달러 안 될 것 같아. 7달러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야?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물량을. 이게 추세대로 매매했을 때, 분할 매도했을 때 하나의 손절 방법입니다. 처음 진입한 요
때 선물 가격에 선물이 급등했을 때, 도달했을 때 손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추세를 걸러서 거슬러서 도저히 행사 불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도했을 경우에 이 경우도 증거금 조건을 벗어나면 손절해야 합니다. 다 손절하느냐 아니면 계속 손절도 한두 개씩 잘라내느냐, 그런 이제 노련하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봅시다. 나는 이때부터 생각해봐. 이때부터, 이때가 얼마입니까? 3.75야. 3.5, 3.75. 이때부터 7.0이나 8달러도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면 분할 매도 했다고 가정할게요. 가격이 올랐죠? 아마 이 당시에 7.0이나 8.0은 계속 올랐으니까 가격대가 좋아요. 어, 이때도 가격대가 좋아. 좀 프리미엄이 높을 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하락했어. 그럼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뭐 300달러 했다가 200달러, 나중에 100달러, 이 정도 되면 60달러까지 내려와요. 7.0 기준으로 보면. 몇 개씩 해서 날마다 하지 않더라도 뭐 이틀에 하나씩, 3일에 하나씩 분할만 됐어요. 그래서 꽤 됐어. 한 10개 정도 됐다 해. 가져갑시다.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얼마 나올 거예요? 한 200달러 정도 될 겁니다. 대충 잡으면. 근데 어, 이날 급등했네. 그러면 방법은 이날은 급등했지만 내 평균하고 비슷해요. 크게 안 높아져. 그런데 나는 그래, 아, 이날 급등했지만 하락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떨어질 거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개수만 줄이세요. 왜? 증거금이 늘어나니까. 증거금이 이미 뭐 자금에 이 정도 있으면 자금이 30%, 10%는 훨씬 넘었을 겁니다. 종목당 그렇게 하면 10% 넘으면 안 되는데 넘었을 거야. 그러면 줄이세요. 증거금 때문에 줄여야 되는 거야. 증거금이 자 이 정도 되면 두 배, 세 배 늘어나요. 증거금 때문에. 혼자 할 때 이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언제 털어야 할지. 실은 이때 다 터는 게 좋아. 근데 저도 실은 털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어제 다 털고 요걸 보고 털고. 그래서 손실이 막대합니다. 근데 하물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더 당황하죠. 근데 뭐 지금 새로 생겨난 거 있어요. 9.25. 이제 9달러 될 것이다. 한 개 정도 가볼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콜만 고집할 거 아닙니다.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야. 그 뭐 하는 겁니까? 풋도 가십시오. 풋도. 풋 뭐 3.5, 3.75 이렇게 풋도 가십시오. 차라리 지금 추세라 그러면 콜 매도가 아니라 풋 매도예요. 풋 매도. 이걸 보고 풋매도 분할매도입니다. 콜매도가 아니라. 근데 왜 사람들이 콜매도 가느냐? 저도 마찬가지고 콜이 가격이 프리미엄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가격대라고 하는 8달러, 9달러가 프리미엄이 엄청 높기 때문에 콜에 꽂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정석대로 하자 그러면 뭐예요? 추세대로 하자 그러면 풋매도 가자, 풋매도. 노선을 바꿔야 돼, 여기서.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었고. 자, 또 하나. 내 예상대로 선물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관망하면서 다른 종목 찾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저도 며칠간 잠 못 자고 헤매고 있거든요. 왜? 욕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욕심이 작으신 분들은 뭐 8.0 아무 몇 개 안 되니까 부담 없어요. 작으면 넉넉히 있고
혹시라도 뭐 더 급등하면 뭐 손실 보고 잘라낸다라는 만주도 있고 또 해지로 품매도 들어가는 거야. 품매도. 지금 추세가 상승이니까 늦었지만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근데 잘라내지 않으면 잠을 못 자. 정신건강 이러고 지금 모든 천연가스에 대한 뉴스는 전부 다 상승만 가리키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 인해서 상승할 것이다. 어제 재고 발표했습니다. 밤 11시 반에. 근데 재고가 늘었어요. 예상치보다 늘었어. 그런데도 많이 올랐어요. 일반적으로 예상치보다 많이 올랐으면 재고가 쌓였으면 하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급등했어요. 띄고 보시면 많이는 안 올랐습니다만은 뭐예요? 요. 그래도 좀 올랐어요. 많이는 올랐지만. 왜? 원래 하락해야 되는데 실은 이날 이제 뭐 차트 공부하신 분들은 요 음봉이 크게 하나 나왔죠. 아마 그 다음 음봉은 뭐 이 정도 요 12평선 정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날 뭐 멕시코만에서 뭐 지진이 터졌다느니 무슨 악재가 나와요. 그래서 급등한 겁니다. 최고 급등이에요. 지금 요것보다 더 커요. 양봉이.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야. 나는 당연히 요 음봉을 보고 하락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대응 영역인데 이것을 이제 보통 콜 옵션 들어갔으면 대응할 때 콜 매수도 사고 푼 매도도 진입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복잡해져요. 머리 아파. 손익 분기점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털어내는 겁니다. 좀 손실을 안고라도 털어내야 돼. 근데 눈에 보이는 손실이 있으니까 확정 손실이 보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좀 이제 강의를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를 좀 안 했었는데 지금 요 천연가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신음하고 있습니다. 요 혼자 하신 분들 또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제가 여기서 안 잘랐기 때문에 안 잘랐기 때문에 이날이라도 잘라야 돼. 이날이라도 기회다 생각하고 잘라야 돼. 안 잘랐기 때문에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원칙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자고 났다니 500%가 돼도 손절해라 그랬죠. 해야 돼. 근데 물량이 많아버리면 너무 크게 확정 손실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종목당 한 5% 정도? 한 종목당. 분할 매도 할 때. 다른 뭐 양매도나 또 추세 그건 달라요. 그 물량을 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볼 때는 한 행사가만 가지고 한 종목에 한 행사가만 가지고 분할 매도 할 때는 종목을 현저하게 줄여야 됩니다. 예, 반대도 생각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 선물이 내 예상대로 안 움직이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연관선상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매매일까? 가장 좋은 건 추세 추종입니다. 추세들 다 전문가들 하는 말 그래요. 주식도 맞죠. 주식에서 오르면 따라가고 내리면 내린 데 따라가고 주식 선물에서는 그렇습니다. 주식은 뭐 오른 것만 있으니까 되니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으니까 선물은 오르면 오른 데 따라가고 내린 데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뭘 보고 지금부터 오를 수 있지? 지금부터 하락 추세인가? 어떻게 하냐고요. 가장 많이 보는 이평선으로 봐보겠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추세 추종입니다.
추세 매매.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가급적 추세를 따라야 합니다. 추세 추정 방법은 다양해요. 보조 지표를 대부분 다 이제 보조 지표 가지고 활용하니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평선 가지고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저도 주식 선물 강의할 때 요 이평선 설명했었죠. 가장 많이 보는 것이니까 우리 HTS 켜면 이평선 먼저 나오잖아요. 이평선 그것도 5이평선, 12평선, 22평선만 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평선 매매입니다. 진입은 어떻게 하느냐?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 똑같아요. 5이평선이 22평선 상향 돌파하면 5이평선이 22평선을 상향 돌파했어. 이게 20이야. 5야. 이때 우리 주식에서 골든 크로스 그러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생기면 상승한다는 게 상승에 더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뭐야 아래 여기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품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또 22평선, 52평선이 22평선을 하향 돌파하면 이거예요. 22야, 5야. 이때 52평선이 20평선을 아래로 뚫렸네? 그럼 뭐예요? 선물이 하락한다는 인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럼 뭐야?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뭐야? 이제 콜매도 들어갑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익절은 언제, 이게 진입이고 익절은 언제 하느냐? 지난 시간 강의가 똑같아요. 52평선이 12평선을 하향 돌파하면 풋옵션 매도 익절하는 것이야. 요거 풋옵션 매도. 이게 20이고 5입니다. 이때 풋옵션 매도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52평선이 12평선 있겠습니다. 가다가 하향 돌파했어. 10. 이때 요 풋옵션 매도한 거 익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2평선이 12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콜옵션에도 익절하는 것이고 이게 익절이 될 수도 있고 뭐 손절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 볼 수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 급락을 왔다 갔다 하면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52평선이 12평선을 돌파하거나 선물이 처음 진입 당시 가격에 근접하면 손절합니다. 혹은 또 200%도 원칙도 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300%도 원칙도 있고 500%도 원칙도 있고 이거 조심하십시오. 선물이 처음 진입 당시에 가격에 근접하면 손절한다라는 원칙도 하나 괜찮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매매하는 방식은. 52평선이 12평선에 돌파할 때 봐봅시다. 어떤 경우인지 종목별로 몇 개 가져왔어요. 오늘 다 설명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못하면 다음 시간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원유 10월물 선물 이거 제가 그리느라 혼났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52평선, 12평선, 22평선 60은 일단 무시할게요. 이때 52평선이 22평선 하락했죠. 콜옵션 매도지. 무슨 말이에요? 선물이 하락할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여기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콜옵션 매도 지지합니다. 이때 이제 요 행사가는 어디로 할 것인지는 이제 나름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러면 이 콜옵션 매도 진입한 거 손절이든 익절이든 단기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이때 52평선이 12평선을 뚫렸네? 그럼 상승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때 청산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다.
요 시점이 이 정도죠. 이 정도야. 이 정도 때 콜옵션에도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뭐 이 정도쯤에 거의 비슷한 종가 기준이라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가격에 청산했습니다. 그럼 봐볼까요? 자, 3월 22일 날입니다. 그 달이 3월 22일 날 시월물 선물입니다. 시월물 옵션을 봤습니다. 시월물 옵션이 3월 달에 있습니다. 생성돼 있습니다. 그때 자 다시 한번 믿어볼게요. 이때 3월 22일 날 선물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선물 가격이 59.76이에요. 이때 60 잡고 25포인트 위에 85를 콜옵션에도 진입했습니다. 요 85를 선택할지 80을 선택할지 90을 선택할지 그럼 스스로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85를 선택했어요. 왜? 지금 이 당시가 60달러인데 절대 요 85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서 85를 콜옵션을 베이스 깊이 삼은 겁니다. 3월 22일 날 옵션 가격이 54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날 청산했습니다. 이때 언제라고요? 이날 청산했어요. 이날 4월 1일입니다. 거의 선물 가격이 비슷했죠. 며칠 지났어. 한 15일 지났어. 그때 가격이 얼마냐? 440달러입니다. 얼마 이득이야? 100달러 이득입니다. 선물 가격이 비슷했죠. 자, 봅시다. 진입할 때하고 청산할 때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보면 선물 가격은 더 올라갔어요. 이날이. 그런데도 옵션 가격은 10일 정도 지나니까 더 하락이 있다는 겁니다. 또 조건 봅시다. 이날 3개가 골든크로스 발생했네. 5위평선, 12평선 발생했네. 뚫렸네. 이날 그러면 선물이 오른다 생각하고 뭐 들어갑니까? 푸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자, 이때 선물 가격이 얼마냐 봅시다. 보통 이 정도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60달러, 이것도 60달러 정도? 봅시다. 그날이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날, 62달러네, 선물이. 시월물로 볼게요, 그냥. 전부 다 시월물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풋옵션 매도는 뭐야?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점을 저는 그냥 38달러 잡았습니다. 여기 38달러 안 보이죠? 지금 이때는 62달러 정도에 38달러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풋옵션에도 진입한 겁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익절이든 손절이든 언제 하느냐? 자, 뭐예요? 52평선이 12평선을 하향 돌파했네? 이제 그럼 하락한다는 개념이니까 이때 익절하는 겁니다, 이날. 혹은 이날. 그날, 날짜가 언제냐? 4월 14일 날 340달러 38이었는데 4월 27일 날 손절했어요. 익절이든 손절이든. 근데 그 당시에 400달러였네? 60달러 손실이네. 봅시다.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미세하게. 이날 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원래는 요 도중에 들어갔겠죠. 오르고 있을 때 아니면 거의 초반부터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손실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냥 정상가 기준으로 종가가 여기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갔을 때 이때 언제요? 한참 났죠. 나는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내려갔다고. 그런데도 한 며칠 지났어요. 12일 지났어. 그런데도 40달러밖에 손실 아니에요. 큰 손실 아닙니다. 이날 그냥 청산에 손절했습니다. 손절.
손절했는데 40달러밖에 안 돼. 그런데 장을 보는 사람들은 미리 들어간다고. 정사가 아니라 미리 들어가면 거의 이때 손절해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이득이거나 아니면 손실은 제로일 겁니다. 일부러 이제 뭐 제 감정 개입 않고 그냥 정상가 기준으로만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언제? 그런데 자 비록 여기서 손절했어. 그런데 지금 추세는 계속 22평선 보십시오. 상승 추세야 지금. 상승 추세. 그러면 그냥 놓을 수는 없거든. 요 12평선이 다시 52평선이 다시 12평선을 뚫을 때 아, 상승하겠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날 풋옵션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익절해? 손절이도 익절해 봅시다. 언제? 이날. 이날도 실은 보면 종가가 이렇습니다. 이 종가는 이래요. 지금 여기 종가는 오히려 더 하락입니다. 근데 아마 자른 사람들은 도중에 이 정도 잘랐겠죠. 이 정도에. 종가 기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메모하는데 장을 본 사람들은 이 정도 잘릴 겁니다. 그럼 이때 봅시다. 이때가 언제예요? 4월 29일 날 그때 선물 가격이 63.45입니다. 52평선이 지금 상승 추세에서 12평선을 다시 뚫렸기 때문에 아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풋옵션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가격이 400달러였어요. 근데 며칠 만에 청산했어. 얼마에? 350달러예요. 그러면 얼마 이득입니까? 50달러 이득입니다. 이런 식으로 52평선하고 12평선만 쫓아가도 22평선 3개만 쫓아가도 추세 매매 가능해요. 종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추세가 올 때까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못 기다려요. 빨리 하고 싶거든. 이때 들어가서 이때 뭐야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날은 자 원래 오이 풋 청산했습니다. 풋옵션 매도 진입했다가 잠깐만요. 아 이날은 저 52평선이 20평 뚫렸죠. 그럼 콜매도 가야 되거든. 콜매도. 근데 이날은 왜 지켜 안 들어갔느냐? 비록 2평선상으로는 52평선이 20평선 하향했지만 야, 큰 양봉이야. 지금 양봉이 형성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상승 추세인데 함부로 뭐야 하락한다 배팅 못하겠죠. 기다려야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며칠 후에 여기서 다시 골든 크로스 발생했어요. 이때 뭐 들어가는 거야? 품 옵션 진입하는 겁니다. 품매도. 그리고 나서 언제 익절해? 이때 좀 기간이 오래되죠? 얼마야? 이 정도. 이때 청산하는, 이때 진입해서 이때 청산하는 겁니다. 그게 한번 볼까요? 그게 지금 이때입니다. 5월 27일 날 풋 45를 들어가 370달러 정도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요 행사가는 본인이 나름대로 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기간이 또 되죠? 두 달, 한 달 넘었네. 6월 27일, 한 달 반 좀 더 되네요. 180달러, 190달러 이득이네. 그냥 만기까지 안 가고 그냥 익절이든 청산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한 기억 본 김에 오늘 원유만 다른 거 안 보고 지금 원유만 볼게요. 또 여기서 지금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론적이니까 양봉이 음봉이 너무 컸죠. 그래도 그냥 계산이니까 이론적이니까 한번 이때 콜매도 가요. 하락할 거 생각하고 근데 곧바로 올랐죠. 언제 이때 청산해야 돼. 이때 이날 청산 곧바로 청산해야 돼. 한 3일 이틀 만에 3일 만에 청산해야 돼. 손실일 겁니다 분명히. 이때 이겁니다. 이때 콜 85 들어갔어. 220달러 먹으려고. 근데 바로 며칠 후에 3일 후에 청산해. 240달러. 얼마의 손실입니까? 20달러 손실 보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뚫렸네. 푸드옵션 진입해요. 그런데 곧바로 며칠 후에 또 음봉이 나왔죠. 5위평선이 10평선 뚫렸죠. 실은 원래는 이날 청산해야 돼. 이날. 그런데 그냥 제가 계산 편의상 아예 그냥 뚫을 때 이제 기록을 안 해놨는데 요 5위평선이 12평선 하향할 때 청산했다고 합시다. 상당히 커요. 데미지가. 왜 그러냐면 이때 들어갔는데 이때 종가 기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정도 차이 나니까. 그때 손실 한번 봅시다. 이날 53대 들어갔습니다. 170달러 먹으려고. 근데 아까처럼 청산했어. 손절했어. 410달러에 손절한 거야. 얼마야? 240달러 손실이야. 그런데 실은 이제 제가 이론상에서 그렇지 장을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여기서 제가 요 원유는 그걸 지금 기록을 안 했어요. 제일 처음 진입했을 때 선물이 그 가격에 도달하면 손절한다 그랬죠. 여기서 손절해, 여기서. 그러면 큰 손실 아니에요. 큰 손실 아니에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때 콜 하락한 거, 콜로 지금 진입합니다. 이때 청산해요. 이평선만 가지고. 8월 25일 날 콜 82. 250달러 먹으려고 진입했다가 금방 되네. 40달러. 그래서 210달러 수익이네. 원유 하나만 지금 봐도 그냥 얼마예요? 230달러 이득입니다. 큰 이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세 매매를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비중을 좀 실어도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주식 선물 하고 그 다음에 가게 할 때 추세 매매 이어서 할 겁니다. 이어서 자료가 있으니까. 추세 매매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자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아까 분할 매도 한 종목이 아니니까 추세 매매는 여러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름대로 손절할 거니까. 근데 아까 분할 매도 오늘 이제 점검할 거. 분할 매도했을 때는 오늘 그것만 점검할게요. 분할 매도했을 때도 추세대로 분할 매도했을 때도 처음 진입한 것을 기점으로 선물이 처음 진입할 때 가격이 도로 손절합니다. 큰 데미지 안 입어요. 추세를 거슬러서도 행사 불가능한 가격대라 생각하고 분할 매도했을 경우도 어떻게 하느냐. 증거금 조건을 벗어나면 증거금이 절대 총 증거금이 30% 넘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목당 10% 넘으면 안 됩니다. 10%도 많아. 5%에서 7% 정도만. 한 종목당. 이러면 이번에 천연가스 콜 매도 쌓았다 한들 큰 지장 없어요. 근데 왜 힘드냐? 너무나 가까운 행사가 들어갔거든. 많이 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당하는 거지. 소소하게 생각하면 이번에 급등장에서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항상 혼자만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에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와서 질문하시고 물어봐야 됩니다. 혼자 하다가 마진콜 나오고 그래요. 저도 어려운데 저는 왜 어렵냐? 욕심이 많아서 어려운 것이고 여러분들은 몰라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참여하시고요.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하여튼간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물량 쌓지 마십시오. 물량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그 물량 줄이는 방법도 차근차근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무턱대고 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저와 같이 하는 게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물량 쌓는 방법도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주식 선물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